오늘 국감이 참 제대로 잘 진행됐으면 국민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서 또 노동약자들에게 조금 더 나은 정책들을 펼수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시작했을 때에는 만장일치로 증인 채택을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조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정감사가 아니고 국적감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도 이러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님께서 그 철회 절차를 밟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절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저는 증인 채택 해놓고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철회하고 이 부분에 동의할 수 없고 저는 이 자리에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김문수 장관 후보가 국가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역사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추천함에도 불구하고 왜곡되게 비틀고 그런 과정들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전 도지사보다도 김문수 전 도지사가 도덕적으로 보나 능력적으로 보나 좀더 위에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친일 좌표를 찍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듭니다. 따라서 저는 증인 채택이 어떤 노동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책무와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어떤 국가간 추천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그냥 친일 좌표 찍어갖고 몰아붙이는 이 표결에는 절대 동의할 수도 없고요. 저의 국정감사권이 침해당하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동의할 수 없어서 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